안 그렇습니까? 응, 녹두꽃보이니까 그 친일파 새끼들 많더라, 얘가. 그죠? 그냥 저를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인삼 싸들고 가가지고. 그죠? 일본 놈들 따라할 거라고 동학 농민군들 우금치에서 죽고 나니까 우리 확인사살 그거 하러 가자. 재밌겠던데, 이러는 놈이 있더라, 얘가. 그죠? 우리 조선군이야, 조선군. 그 놈이. 지금은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 더 웃긴 거 하나, 정인봉 말하기 전에. 김일성이가 뭐, 친일을 처단하고 했다고, 밑에, 북한의 주력제철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이거 없으면 북한은 철이 없어요, 철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북한에서 정인복 가리킬까요? 안 가리킬까요? 가르칠 리가 없죠. 이 시설을 부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정인복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게 바로 열차 그 지붕에 타고 가서 저지른 테러란 말이에요, 이게. 저지른 테러 그러면 또뭘 알라? 의열투쟁이란 말이야, 이게. 왜? 일본 경찰에 안 걸려야 되잖아요. 신의주의가 폭파해가지고 지금 일본 경찰이과 머리 끝까지 나 있잖아. 평양도 폭파되고 서울 애들만 잡혔잖아요. 서울 애들 잡힌 게 작전이라는 생각을 안 드십니까? 모든 고등계 경찰의 이목을 서울로 집중시켜 놓고 평양하고 신의주의에서 뻥 터뜨렸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실패했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허술하게 잡히기가 이럴 때 없었거든. 잡아놓고도 일본 경찰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 얘들 왜 이렇게 쉽게 잡혔지? 야, 다음 목표가 어디야 했는데 어디야 묻는 순간에 평양하고 신의주에서 펑펑 터진 거예요. 미국 의원단 놀래가지고. 왜 가스라 테프트에서 협약에서 뭐가 됐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미국하고 일본이 한통속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미국 하원의원단은 어떻게 해냐 빨리 징구리아 가자. 그죠 일단 뭐야? 야, 조선이 정말 저항을 찰지게 하더라. 그러지 않겠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건설 당시부터 노동 착취의 대명사입니다. 이게. 이, 여기 위에, 이 저기 1934년도부터 이렇게 쭉 증산되는 제철 양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이렇게 많은 양이 제철될 동안에 묻게요. 황해도 안주 옆에는 은율군하고 재령군이 있습니다. 은율군하고 재령군은 철광석과 무연탄의 완전 엄청난 산지예요. 아까 여기 우리 이사모님께서 백희성 강사님 지리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지리 안 하면 어쩔 겁니까? <laughs> 그런 생각이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맨날 무슨 사상사나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지리공부 안 해도 되잖아, 사상사하면은. 뭐, 생비칼리즘이 어떠고 저떠고, 뭐, 문화통치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여러분, 분명히 1918년이면 헌병무단통치 기간 아니에요? 그죠? 헌병무단통치죠? 19년 이전이잖아. 그럼 19년 3월 1일 이후부터 어떻게 돼? 뭐, 문화통치라며.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봐서 문화통치라는 느낌이 드시는데요? 우리는 왜 이런 일제 강점기사를 배워왔습니까? 문화통치라는 순간 정인복은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황해도 제철소는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환장을 노릇이 에요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발전해 1945년에 해보세요. 두 자리 수잖아, 두 자리 수. 전 세계 제철소 중에 두 자리 수였던 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다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은율군하고 재정군에서 광산에서 철광석을 캐내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들고 움직이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내려놓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용광로 근처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사람 아닐까요?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지가 하고 계시는 거 우리한테 대신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철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철안 만들어주면 문명국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제가 논문 자격 시험 1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일본에서 제철소와 조선소를 많이 만들어서, 수풍발전소를 만들어서 한국의 그, 뭐야, 경제발전에 공헌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면 근거를 쓰고 반대해도 반대 논거를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뭐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야 찬성하면 뭐야? 다 탈락이야.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근거를 들지 못해 다 탈락이에요. 제가 노트로 다섯 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세게 쓰고 그래. 팔 아프게 야그 마사지 받았냐 요즘은. 이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뭐열 페이지도 쓸수 있겠지. 예전에? 두 시간 동안 이걸로 쓰려고 하는데 그때가 뭐냐면 광화문에 여러분. 그게 있었어 저기 길거리 응원하러 나갔어요 월드컵 축구가. 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친동생이 있으면 정용욱 교수라는 분이 있어 서울대 국사학과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죠. 기성아, 빨리 쓰고 길거리 응원하러 가자. 시험 감독하러 들어오셔가지고. 기성아, 빨리 좀 써라. 야, 뭐, 니는 몇 페이지냐, 이거. 이렇게쓸게많냐 그럼 뭐, 식민지 근대화를 반대한다 하면 그만이지, 뭐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막, 붕격을 해가지고, 막 하, 그러면 진짜 내 마음 같았으면 일본은 그때 16강에 가면 안 됩니다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요 16강 갔잖아. 그죠. 그래가 터키한테 졌잖아. 그죠. 16강전에서. 우리는 16강전에 이탈리아에 이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속이 불연했죠. 아우, 너무 좋다. 하면서, 그래 했죠. 정인복의 활약슬이, 야, 요게 이제 끝내주는. 그냥 요거까지 겸이포 제철소를 부쉈다는 것만 해도 대단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요. 부숴다. 파괴시켰다. <laughs> 폭파했다. 제기능을 못하게 만들었다. 뭐, 다양한 논문적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막 역사 콘서트적 개념에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부쌌다. 막 이렇게, 네, 부사삐다 하려다가 내가 좀, <laughs> 부셔버렸다. 예, 네, 그죠? 네. 인터넷에 난리 나겠네. <laughs> 황해도 안주, 현재 평안남도 송림시 겸이포, 이게 뭐야? 투탄의 거라는 지금 공식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폭탄의 이 거가 아니라 토탄의 이 거. 그래서 평북 용천, 용천이라는 게 신의주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용천입니다. 바로 중국 북경, 국경에서 또 어떻게 돼? 열차 뚜껑에 타고 가다가 잠깐 뭐냐 용천까지 가는 기차가 잠깐 멈춰선 사이에 빨리 뛰어내려서 자동차 밑으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제이슨 폼 보면 자동차 밑으로 이렇게 타고 가잖아. 아시겠습니까? 숨었는데 어떻게 돼? 이거를, 아유, 일본 군견이 개가 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잡힙니다. 순순히 잡힙니다. 아시겠죠? 순순히 잡힙니다. 너 이름이 뭐야? 정인복이라는 걸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정보부대를 뭐 이름이 증명사진하고 이렇게 다 공개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아닙니까? 정부 아니에요. 그걸 왜 공개해요? 김구 선생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 장교 선생 그래. 정인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 밑에 네가 왜 있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서를 잡혀,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기차로 다시 평양으로 압송하려고 해요. 달리는 기차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경 두 명을 때려 죽이고 탈출합니다. 이렇게 왜? 수갑을 이렇게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꺾어지고 수갑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네,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쪽 그걸로 딱 갖고 있죠 왜. 풀린 수갑은 한쪽에 갖고 있으면 이건 무기가 되잖아요. 쇠로 이렇게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가 되죠 그러니까 일경 두 명이 이렇게 묶인 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돌아본 사이에 팍팍 치고. <laughs> 달리는 뭐 기차가 달려봐야 그리고 불숲에 이렇게 가볍게 뛰어가지고 탈출합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그 일본 경찰들이 장총을 막 쏘고 할거 아니에요. 일단 사정거리가 멀어지면 얘는 유유히 걷는 거예요. 놀리면서 맞춰봐. <laughs> 맞춰봐. 그그 이쯤 되면 이제 제이슨 보이지 박수 한번 앉아 주십니까? 힘겹게 탈출했는데 <laughs> 그래. 이런 독립운동 투사 보셨어요? 우리 독립운동 투사분들은 원래 특수부대원들이 아니셔서, 예, 그 윤봉길 의사께서도 사실은 이제 던지시고, 사실 도망가는 훈련이나 일본 경찰을 제압하는 훈련, 이런 거는 안 받으셨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되십니다. 사실 자결용 도시락 폭탄을 이렇게 해서 자결해야 되는데, 그럴 틈새가 없었던 거죠. 물통 폭탄을 던지고 난 다음에 터졌다 싶어서 이제 던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럴만한 신속함은 없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 앞서서 1월 달에 벌어졌던 그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이봉창열사의 그 의거도, 투탄 의거도 도대체 네대의 겁은 마차가는데 천왕 이놈의 새끼 어디로 탄 거야. 그렇지 않 어디 탄 거야. 그니까 러 어떻게, 해야 돼? 이 폭탄을 던졌는데 두 번째에 탔을 것이다. 분명히 해서 던졌는데 뻥 터졌는데 아이고 첫 번째에 타고 있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잡혔는데, 원래 옆에 서 있던 일본 사람 하나를, 그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하나를 일본 경찰이 팼습니다막 잡았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배후를 대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수많은 제일교포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자수를 해요. 접니다. 라고 얘기를. 어,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는 좀 너무 의로운 죽음이고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좀 우리의 그런 어떤 그게 무슨 저기 뭐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가면 쓰고 나오는 무슨 드라마 있었잖아요. 주원이 나오는 드라마. 각시탈.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 우리에게는. 난 그런 생각을 참 20대 초반부터 많이 역사 이걸 보면서 뭔가 각시탈 같은 사람이 하나 임진왜란 때도 그런 사람 좀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탁 잡고 이러잖아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그렇죠. 뭐 이게 황비홍 같은 좀 그런 이미지가 없을까라는 생각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달리는 기차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다시 도망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너무 유유히 달아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일본의 그 자동차에게 얘가 따라잡혀요. 예, 자동차 두대 사이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빡서가지고 권총으로 이렇게 양쪽을 쏴서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자동차를 몰고 조선광복군 총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로서는 이게 정인복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귀신 같은 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사히 광복군 총령으로 돌아갑니다. 야, 니 겸일포 제철소를 부셨다면 오동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 진짜 내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1922년 3월에 이르기까지 압록강 유역 서간도지역 백두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쪽 중국 쪽을 서간도. 중국, 북경 쪽을 서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두만강 지역에 우리가 원래 영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쪽을 갖다 보내요 북간도. 동간도라고도 하는데 그냥 북간도.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 서간도 지역에 투탄의 거, 친일파 암살, 일제경찰 요인 암살 등 2년 4개월에 걸쳐서 약 900여 명을 암살합니다. 제이슨 본. 진정한 제이슨 본입니다. 진짜. 900명을 암살해요. 900명을. 한 분만 박수 치고 말아요. <laughs> 여러분 900명 쏴 죽일 수 있어요. <laughs> 터트려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동차 밑에 안 매달리고 말 밑에 안 매달리고 지붕, 그 열차 지붕에 안 올라가면 이거 되겠어요? 예? 그 건물은 원래 한 5층쯤 돼야 이렇게 뛰어내리지 이런 거 아니면 되겠냐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쓰든 총을 쏘든 오로지 권총만 가지고 이랬다니까. 바실리보다 훨씬 내가 볼땐 저격수야 얘는 저격수에 얘 하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임시정부의 비밀 자금이 들어갔을까요? 바로 1919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그 됐던 그 러시아 볼셰비키 정부의 이른바 40만 루블 지원 이 부분에 그 김립이라고 하는 그 고려 공산당 쪽의 자금책이 이 중에서 10만 달러를 조선광복군 총령하고 북로군정서에다가 배부합니다. 이거는 김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거예요. 국무령이 김구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해서 1921년도에 상하이 프랑스족의 한복판에서 김립이 김구가 보낸 자객에게 피살됩니다. 함부로 자금을 유용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40만 루블이면은 거의 지금 현재의 가치로 볼때 200억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200억 원이 액수라면 일제 시대에 200억이면 얼마나 큰 걸까? 지금 200억이면 이 건물을 못 사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걸까요? 그죠? 약상 김원봉한테 달려 있던 그 현상금이 320억. 예, 320억이고 백범 김구 선생한테 달려 있던 게 200억이거든요. 그래서 백분 김구 선생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내가 넘버원인데, 내때 어떻게 320억을 안 하고, 120억이나 그렇게 차이나게 할 수, 있어요. 일본 놈들 제정신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옆에서 김원봉이 그냥 술 드십시다 하고, 이렇게, 뭐, 현상금 비싸서 참 좋네요, 기분이. 하면서,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로 불쾌해 하셨다고. 일본 놈들이 어떻게 약산을 내보다 더, 확게할수 있느냐라고 생각 했는데. 그래서 서간도 저기 진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이슨 번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비밀 그 공작원을 키우는 어떤 자금으로 이게 쓰여진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정보부대 그걸 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정보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북 관련 뭐 하면은 속기록으로 남기나요? 우리도 안 남기는데, 지금 전쟁 중도 아닌데, 전쟁 중인데왜 이걸 꼭 기록으로 남겨서 해야 되는데, 역사학자는 이런 거 갖고 추론하면 안 되나요? 어? 대도 하한 정치 팟캐스트에서 약성 김원봉 보고 성병걸리가 죽었다며. 예? 아니, 그런 소리도 막 짓거리는데, 왜 나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까? 안 그러십니까? 하셔도 됩니다. 예. 그죠? 예. 박차정 장군 그 김원봉 선생 부인이 성평걸려 죽었다며. 약상 김원봉이 성병의 권리가 옮겨와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진념으로 돌아가신 분한테. 1920, 1910년 출신이 생이시거든요. 박차정 장군께서. 1910년에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출신입니다. 이분이 1928년도에 대구에서 근우회라고 하는 여성독립운동 단체가 꾸려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하다가 체포가 되셔서 열여덟 살 나이에 체포가 되셔가지고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해 요육 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는데 일본 애들이 여성을 다루는 방식은 간단해서요 하체를 계속 때려요 하체를. 유관순 열사는 뭐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하체 고문을 당하고 방광파열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아시겠습니까 어. 이런 나쁜 놈들이 세상에 내 유튜브에 원래. 유관순 열사의 담임선생, 이화여고 담임선생 성교사 룰루프라이에 대한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제 유튜브 방송에서. 룰루프라이가 그 1919년 4월, 아, 3월 10일 날, 3일절이 일어난 지, 3일 운동이 일어난 지 9일 만에 이화여고 학생들이 전부 다 어, 만생 운동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서 막아요. 일본의 침략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니들이 다 죽을 것이다. 여성으로서 끔찍한 일, 뭐, 강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크게 다치고 크게 죽을 것이 데안 된다. 난 너가 못 보내는데,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애들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이 선생을 존중하는 의미잖아. 엉엉 울면서 이렇게 지나가. 그래갖고 그 떠나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요, 룰루프라이 선생이. 그때 교장이라고 하지만, 교장이 서무과장이고 교장이 양호선생이고, 교장이 담임이고, 다 해요. 국어수업도 하고, 수학수업도 하고, 다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뭐, 선생을 여러 명쓸게 어디 있노? 선생 쓸만한 사람이 있어야 쓰지. 안 그렇습니까? 선거에서 지 혼자 다 하는 거지. 그냥 그 교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교장이에요, 그분은. 다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월 1일 날, 그저 뭐야 아운의 장터의 만세 시위에서 걸리고 거기에서 체포당한 유관순 열사가 나중에 1년 넘게 그래 계시다가 방광 파열로 이게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김한란 뭐 김한란까지는 안 가더라도 박차정 장구도 마찬가지야 근호회 활동하다 잡혀가지고 계속 하체를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양쪽 팔을 묶고 이렇게 매달려 갖고 막 때렸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야? 질렴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질렴이라고 하는 영을 겪게 돼. 왜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가 거기란 말이야. 나도 딸을 둘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인데 거기에서 그래가 어떻게 돼? 그때 무슨 치료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독립군이 치료를 쓰겠어요. 그런데 박사전 장군 더 웃겨요. 감옥에서 풀려나온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독립군 하지마 18살이라서 내가 풀어준다 6개월 만에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고 이랬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집에 와서 한달 동안 끙끙 앓으면서 그 부모들이 뭐이 뭐야 뭐 이게 방송에서 욕을 못하겠네. 이 뭐야 뭐 네가 어디라고 이렇게 독립운동에 나서려고 하느냐 했는데 한달 만에 털털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요. 내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던 오빠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내가 시집가겠다 이라고 만주행 열차를 타버려 왜? 총을 쏘고, 일본 놈을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독립운동이지. 뭐, 이거 뭐, 근대 사상교육, 이거 언제 해가지고, 그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있나 말이야, 광복하는 거를.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 난 조선의 열단 단장의 부인이 되겠어. 이러고 가요. 이, 이해가 되세요, 이 여성분들? 옛날에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러니까 진염치료제가 없어가지고, 그죠? 좋은 생리대 쓰고, 좋은 세척제 쓰고, 좋은 비누 쓰고 이러면 이게 싹 없어지는 병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그게 무슨 병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이걸 고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 고대 미국, 저 중국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김원봉 선생한테 가가지고 사실 내가 이래 몸이 부서졌는데 또 왔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나는 절대로 니를 아내로 맞을 수가 없다. 돌아가라. 왜? 얼마나 불안정해요, 이 삶이. 나는 내일 나가다가 이렇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일본 놈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걸 잊었느냐? 빨리 돌아가라, 사살 당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도 박차전 장군이 아, 고작 그 정도 이유를 가지고 내보고, <laughs> 네, 아, 니 나는 결혼 못 한다길래 무슨 여기 있을 때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갖고 자식이 있는가, 내가 그 생각을 했죠. 그것만 아니라면 저는 부인이 되겠어요라고 얘기. <laughs> 독립군 삶이 뭐 불안정한 거야. 뭐 내가 뭐 이미 모르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애들을 돌봐야 되고 여군을 통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군 대장이 되죠 이분이 장군님이에요. 그래서 여군 대장이잖아. 맨날. 900여 명의 임무를 인물을... 이게 진짜 말이 쉽지. 2년 동안 900명을 쏴주겠으면 어땠을까? 일본 놈들의 생각은 900여 명을 죽였으면 조선총독부로서는 이게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조선총독부로서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보여,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도대체 어디선가 총탄이 날아와 자꾸 죽어. 여러분 바실리 자이체프를 보면서 정인복을 내가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에너미의 뜨더 게이트에 우리 쪽에 사료가 없으면 그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군의 그 최대 고민이 뭐냐면요. 맨날 계급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 다 죽으니까 계속 밑에 사람 승진하는데 승진하기를 싫어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 보셨어요? 저 승진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계급 승진 시키는데 왜총 맞아 죽으니? 나는 이 계급장을 달면 그 즉시로 죽을 거야. 그런 거 아니십니까? 실제로 죽어요. 그래서 스탈링그라드 공방전에서 바실리 차이체프가요, 통신중 뭐, 통신중대장인가 하는 거를 14번을 17일 사이에 14번을 가르치고요. 왜? 통신을 자꾸 죽여야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전선가설, 통신, 그 다음 지휘관, 그 다음이 뭐야? 위생병이에요. 저격수의 적용 요건이고 네그 개예요. 그니까 러통신선 일단 총을 떨어서 잘라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뭐야 그 통신병 이외에 피칠칠 갖고 하는 애 있잖아. 무전기 개를 죽여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뭐야 지휘관을 죽여야 돼. 세 번째 위생병을 죽여야 돼요. 군의관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어뭐 공포의 대상인 거야 진짜. 지휘관들이 특히나 막 어, <laughs> 통신도 안 돼. 통신이 두절되니까 전쟁이 안 돼. 거대한 루프트바페라고 하는 독일 공군이 이렇게 떠가지고 아무리 폭격을 날려도 좌표를 찍어줘야 폭격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폭격하는 게 어떻게 돼? 거기 독일군 지역인 거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낮게 고도를 날면 어떻게 될까요? 바실리가 바로 쏴버립니다. 한방 맞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죠? 그럼 독일 공군 누가 출격하려고 할까요? 도대체 얘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무 데나 쏴도 그게 독일 지역이야. 독일 지역 한가운데 숨어 있는데 안 돼. 그 정인복도 마찬가지로 했다고. 그러니 제가, 하, 돈만 있으면, 이거를 좀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 네? 암살이나 밀정도 영화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염동진이 뭐 이런 애들 나와도 이게 여, 영화가 되는데, 환장하겠더라고, 진짜로. 이몽도 드라마로 만들어지는데. 재미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드라마인지도 모르겠고, 사람들 안 봐요. 시청률이 2. 몇 퍼센트 이래, MBC에서 하는데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제이슨 보온이다. 요 놈한테 잡혔거든. 요 놈한테. 친일경찰, 김덕기. 이 방송을 보시거나,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도 이 방송을 한번 했는데, 김덕기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여자분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 내 친구 김덕기 있는데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어. 친일 4대 경찰 하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이었으면 반민특위 제1호 사형 판결자예요, 이 새끼가. 평안북도 고등계 조선인 악질 친일경찰, 강원도 양양군 출생입니다. 아니, 그 양양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laughs> 양양분들, 제가 군대를 양양에서 다녔거든요. 8군단을. 예, 오해하지 마세요. 6.25 당시 폭격으로 사망설. 아마 내가 양양사람 같은 걸, 아, 저런 도왜또 양양사람이야. 아마 이럴 거야. 예,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때 죽은 건 확실해. 그러니까 돼. 1950 다음에 돼. 캐스텀만큼.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혹자는 그래. 인민재판에서 김일성이가쏴죽였다는 말도 있어요. 어. 1923년에 의열단 총독부 투탄 사건을 예방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공로예요. 사전에 잡았다고. 황옥이라고 하는. 황옥이라고 하는 그 조선 출신의 일본 경찰이 소위 얘기하고, 어떻게 돼? 이중 스파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황옥은 의열단 단원이었는가? 아니면 진짜로 일본군 쪽의 앞잡이였는가? 이중 간첩이었는가 하는 건 지금도 엄청난 컨트로버셜 이슈, 엄청난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함부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왜? 이분 손자가 1986년도 서울대학교 그 중앙도서관에서, 대도서관 5층에서 뛰어내려 투신자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민주화 열사거든요. 예. 뭐, 이렇게, 그 양심수 석방하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떨어지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분을 보고 함부로 이중스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데이 약상 김원봉은 같이 했던, 김원봉은 분명히 황옥을 보고, 어떻게 돼? 의열단 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925년 의성단 단장 편강렬을 편강렬 이것도 뭐야? 무장 투쟁이에요. 편강렬. 편강렬에전격 체포합니다. 의성단을 해체하게 되죠. 야, 진짜 수환조차 조선인이. 평안북도 고등계가 독립운동하는 거잡는데잖아요 고등계라고 하는 게 1919년 이후로 사회주의 사상이나 조선 독립 사상이나 이런 거를 잡는 전문 사상범 전문가였고 종로 경찰서에 처음 생겨가지고 김상홍 열사나 나석주 열사를 참 잡는데 굉장히 큰 하, 공을 아 진짜 이걸 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일을 해 그래서 이제 내가 보면서 평안북도에다 고등계를 설치해요 조선 경성에 해보니까 장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평안북도에다 딱 설치해가지고 되게 만주로 이렇게 연결되는 임시정부의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조선 광복군 총령을 대상으로 해서 잡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900명이나 쏴 죽이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악질 친일경찰 김덕기가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지가 항일투사인 것처럼 살짝 그 조직에 들어갑니다. 예. 네. 그래가 그러니까 밀정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밀정들을. 왜? 경제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쌀 주고 돈 주고 이러면서 이제 밀증들을 키우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927년 12월 조선 광복군 총영장 오동진을 전격 체포합니다. 오동진을. 평강열이하고 오동진이라는 이두 엄청난 무장독립 의열단 투쟁의 사람에게 우린 지금 약상 김원봉, 김원봉만 가지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이두 사람에게 이걸 시시해요. 여러분. 최악의 악질공은 거꾸로 매달아 좁폐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꾸로 매달아 큰 대자로 해가지고 다리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매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김덕기가요 안 불잖아요. 채찍이나 몽둥이는 막 때리는 거야 이 김덕기가 이거의 시조입니다. 일본 경찰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같은 조선인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평강열열사는 감옥에서 고문후유증으로 돌아가십니다. 오동진열사는 1931년, 1936년, 1937년, 1941년 사망설이 각각 주장되고 있습니다만, 사망했는데도 일본이 위장했다라는 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동진열사는 제가 보기에는 1944년도에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옥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거꾸로 매달기를 5년 만에 다시 당하셔가지고 다시 처맞으시다가 김덕기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반민특위에서 사형 판결까지 받았는데 누가 풀어줬을까요?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풀어줍니다. 만주 관동군 군 특무 대소속, 이승만에 의해서 어떻게 돼? 특무대장으로 이렇게 선발돼가지고. 그 태극기 휘날림에의 이은주가 죽은 그 사건, 그 보도영맹 사건, 그거를 전국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죄 없는 양민 47만 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린 사람. 그 김창룡이가 49년 여기에 김덕기를 구출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정인복 강의를 많이 못하게 했거든요. 아베가 그렇게 지랄 브루스를 뜨는데 우리는 이런 거 모르고 있어도 돼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는 다른 일을 하고 왔거든요. 우리 윤봉기 위원장이 걱정 많이 했어요. 여기 정인복 강의라는 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강의인데. 어이 형님,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 하실 수 있겠어요? 들어 보시니 어떤가요? 어, 좋아요. 이 사람 몰라도 돼요. 알아야 네, 됩니다. 왠지그 기존에 우리 국사 선생님이나 역사 강사들이 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잘안 드세요? 예? 어딜 감히 반민특위를 보고 민족 분열 책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야당의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거 알아요? 그 사람 사복고시만 붙었지. 내가 언젠가 한번 저기 동작을 해서 강의를 하면 해야 될것 같아. 진짜예요. 그럼 장진영 변호사는 좋아하겠다 그죠? 아, <laughs> 네, 오동진의 최후를 보세요. 이게 어때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김덕기한테 두드려 맞은 사진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사진 가져왔습니다. 비장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정갑주. 이 사람이 그 친일파로 만주에서 이 미츠비 씨에게 협조한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의 정부. 배정자. 하필 내하고 같은 배 씨야. 짜증나, 진짜. 우리는 그 삼별초에 대든 우리 배중손 할아버지도 계시고, 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진짜? 그 정자, 저거 그 동생은 더 웃겨요. 배구자예요, 구자. 네. 네. 그, 저기, 홍도야 우지 마라. 그 극단 운영자예요, 그 사람. 배구자. 네. 정자 동생 구자라고. 그 <laughs> 1927년 12월 체포 당시에 광복군 총령 사나, 부하 1만 명. 내가 봤을 땐 덩치가 너무 커서 걸린 것 같아. 1920년에 그 암살, 테러, 이걸 지령을 내릴 때는 부대원이 13명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만 유지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약속받은 놈이지. 항일유격대가 몇 명이야? 40명을 절대 안 넘었죠. 그죠? 절대 규모에서 안 걸리잖아. 게릴라 부대니까. 여기는 만 명이나 됐다고. 애국지사가요. 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서 밀정, 이 1만 명 중에 한 명인 밀정 김종원이가 지한테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준다는 이유로 김덕기한테 꼬라받칩니다. 이거를. 지금 오동진이가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 이때다. 어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 1908년인가? 6, 6년, 아, 8년 맞는데 평민의병장이었던 신돌석 씨가, 맞죠? 신돌석 씨가 그 사촌동생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이 술을 막 먹이고 이랬는데 사촌동생이 이놈을 그 잡아서 가면 어떻게 돼? 내가 상금을 받을 거야, 이래가지고. <laughs> 전봉준 장군도 옛그 부하였던 김경천에게 밀고로 잡혔잖아요. 왜 일본 사람들 맨날 그래. 야, 너거는 돈만 좀 주면 다 불잖아. 맨날 그래요. 고등계 애들이. 와, 한용운 이건 미치겠네. 승려가 되노니까 돈에도 안 되고, 여자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김두환이는 더 미쳐요. 애가 일자무식이 돼가지고요. 친일이라는 단어를 몰라. 그냥. 그냥 일본 놈들 나쁜 놈이야.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와 이거 조선 고등계 종로 경찰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김두한 블랙리스트 1호 1호 블랙리스트 1호. 이게 뭐든지 뭐 잘못됐다 하면은 김두한부터 조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만 명의 모든 부대원들이 사살, 실종, 체포되었습니다. 김덕기라는 애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얼마나 치하를 받았을까요? 이 사건을 잘 처리한 것으로 조선 경찰에게 주어지는 가장 명예로운 것이 천황 기장을 받습니다. 얘가 오동진의 제 광복군 총령을 다 해체시켰다. 진짜니 대단하다. 그렇죠? 이게 김덕기입니다. 교과서에서 김덕기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그 테레비, 오 인터넷에 역사 강사 많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냐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 공주 형무소에서 44년도에 옥사하셨습니다. 공주 형무소에서 44년에 뭐냐? 김덕기가 이걸 어떻게 보고 하냐면요. 얘 정신병 걸려서 자살했어요. 라고 보고 합니다. 아, 제가 무슨 고문을 해요. 우리, 보호감호 뭐 했을 뿐이에요. 감옥에 인터보니까 맨날 말달리고 총소던 놈이 되나노니까 감옥에서 못하니까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야? 모진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했다라는 문서가 딱 발견된 거예요. 김덕기는 하늘에서 폭탄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천벌받은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벌받은 게 맞는 거죠. 정신병. 그 김창룡이는 옛날에 관동군 특무대로 있을 때요, 일본 관동군 특무대로 있을 때, 그 관동군에 잠입 저기 중국 공산당에 잠입을 해가지고 모택동에2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한테 온갖 그런 어떤 좋은 작전이란 작전은 다 써갖고 환심을 다 사가지고 일곱 번이나 그 공산당원을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체포돼 주거든요. 그러고막 고문도 일부러 당하고 막 이렇게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그 공산당을 그러니까 딱 잡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공로로 뭐냐면 또 훈장도 받아요, 걔가. 예. 그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기술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왜? 공산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잡은 그 공로를 해서 관동군 특무대 장교 김창룡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김덕기를 구출하는 거예요. 김덕기만 구출하는 게 아니에요. 노덕수리도 구출했지요. 뭐, 하판나기도 구출했지요. <laughs>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구출했죠 뭐. 장군의 아들 1, 2, 3에서 언급했던 유승훈이라고 하는 종로 고등계 순사부장의 경우에 최악의 친일파, 김덕기보다 한줄더 뜨는 최악의 종로 친일파는 그 45년도에 남산에서 모가지가 잘렸습니다. 그 모가지를 자른 주체가 우리 민중 중에 누가 하나인지, 김두한이 자기가 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 김도환은 국회의원 할때 맨날 유승훈을 지가 뭐가지 잘랐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아, 김도환이 잘랐나보다 이렇게 됩니다. 뭐잘면 잘린 거지 뭐 그나쁜 놈뭐 장사친 해줘가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병 눈에 여기에도 보면 요 문서가요. 거기다 정신병 걸렸다는 문서예요 이게. 환장하겠어요 네. 크으, 태극기 눈에 띄네. 눈에 띄네 진짜. 네. 비밀 군자금을 모금하고 요인을 암살하며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폭탄은 많이 던졌어. 여기에도 요인 암살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무장 독립 운동은 여기에서 실패해요. 비밀 군자금을 받아 와야 될거 아니에요. 받아오는 것도 실패도 많이 하지만 어쩌다 받아 와도 꼭 뭐야 그 돈을 독차지하겠다는 새끼가 생기는 거. 아, 이거 배달 사고 면 다행이게. 이두 명을 보내가지고 두 명이 같이 들고 오면 반드시 한 놈을 죽이고 지가 도망을 가, 이렇게. 아니, 정말 제가 이게 말씀드린 그렇는데요. 그런 사태가 제법 많았어요, 만주에서. 사실 이게 그 정인복의 이런 홀로 활약이요. 1921년도에 그 스보보드니. 까 그러니까 그 소련군에 의해서 우리 독립군이 많이 사살됐던 자유시 참변이라 스보보든이라는 게 자유시거든. 자유시 참변에 그 영향을 받은 게 큽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동진의 최후. 여러분, 오동진의 최후 너무 비참하지 않으십니까? 오동진이 지령을 내리고 정인복이 행동대장을 했다면 정인복은 바로 1923년 역시 김덕기가 심어놓은 밀정에 의해서 체포되려다가 일경 8명을 때려 죽이고, 같은 조선 광복군 총령 16명과 함께 일본 경찰 300명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약 40명을 사살하고 자기도 사살당합니다. 나는 이 죽음에서 안 죽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죠? 안 죽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정말 제이슨 본다운 죽음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정, 정, 정말 예 정말 오동진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유여대 아까 목사님이 계시죠? 비폭력 운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오동진이나 편강렬이나 저기, 누가 정인복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장투쟁을 할수 있는 멘탈을 심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 글을 알아야 한다. 신분제를 타파해야 한다. 그죠? 예. 모든 사람이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기독교 목사니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인복,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한강열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 박차정 장군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건국 훈장 무궁화장 근데 김원봉 왜안 줘요? 이렇게 놓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난리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다 줬잖아. 뭐가 문제인데, 내가 하는 말이. 저거 마누라한테는 줬는데, 왜 자기한테는 안 주는데? 뭐 마누라한테 왜 줬어요? 마누라의 모든 활동은 김원봉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옛 한일 관계와 지금의 한일 관계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의 논리. 이거 언젠가 일제시대라든가 가보농민 전쟁 할 때, 그때. 지금의 논리. 대결 보시게요 시대 차고적인 기시노부스케의 정한론입니다 시대 차고적인 한국을 소재로 해서 어떻게든 극우 우익들의 일본의 우익들의 결집을 도모한다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돼 정한론이 최고요 한국을 정복하자 정한론이 최고다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의 뜻이 뭐예요 아베노믹스 수 금리 뭐냐니까 수출을 유리하게 만들자는 거야. 그러면 자국의 화폐 가치를 어떻게 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수출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력을 강하게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의 최대 수출 상대가 어디예요? 최대 수출 상대 중국, 미국, 러시아 이세 나라는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요. <laughs>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하다가 말것 같은 나라들 어디야? 한국. 어차피 팔 것도 없어, 북한. 팔 것도 없어, 어차피. 불화소사 줘봤자, 이 사람 그거 갖고 뭐할 건데? 돈이 있어야 뭘 만들지. 왜냐면, 산업화, 반제, 반봉근, 식민주의라는 제국주의가 이렇게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항하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식민주의가 이렇게 들어와, 식민주의가 이렇게 찍어 눌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는, 거기에 대항하는, 뭐랄까, 민족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는 교육을 통한 점진적인 변혁도될수 있지만, 무장 독립을 통, 무장 투쟁을 통한 급진적인 개혁도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식민주의는 뭘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니들은 원래 열등해. 라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문명화 시켜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민족주의는 자동적으로 여기에 저항해서 어떻게 될까요? 반제. 그죠? 반제국주의. 안티인페리얼리즘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봉건이 될 수, 안티퓨달리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봉건. 반봉건이 뭐야? 신분제입니다. 적서차별이고, 남녀차별이고, 지역차별이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민족주의자들은 전부 다뭘 외칠 수밖에. 반제 반봉건을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반제 반봉건을 외쳐요, 지금. 정한론이라고 하는 게 식민주의 아닙니까? 열등한 민족이래매. 그럼 우리가 지금 분단 문제 말고 일본한테 뭐 의탁해야 될게 뭐가 있는데요? 분단 문제를 일본한테 의탁해서 풀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산업화했죠. 민주화했죠. 정보화했죠. 남은 건 뭐야? 분단 문제 의 해결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보복을 해 가지고. 그죠? 왜냐면 일당 독재. 지금 자민당 독재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150년을 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해? 가장 성공한 일당 독재 사회주의는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성공했다고. 그걸 보고 일본의 그런 아류로 따라가는 게싱가포르에요 31년 동안 싱가포르 한 당이 그냥 쭉 집권하는 거. <laughs> 그다음에 아니 일본의 일당 독재나 북한의 일당 독재나 안 그렇습니까? 중국의 일당 독재나 다를 게 뭐예요? 똑같이 반민주적인 행위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어떻게 돼? 민주화를 통해서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한반도 평화를 막아라. 그게 기시노부스케의 이론이거든. 옛 정한론을 되살려라. 원래 정한론이 그 18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많이 나왔어요. 오쿠보 도시미치라고 하는 일본의 초슈, 이른바 야마구치현의 그이 번파에 해당되는 애들이 정한론을 많이 펼쳤다고. 한국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서양 세력에 맥힐 것이다. 귀신 오브스케의 이 이론이 지금 영대원을 되살리라, 이건 뭐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거 있잖아. 아베 가 간의 평화 이론하고 맞아요, 지금.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가 진짜로 봤으면 아베를 살려놓을까요? 지금 이걸 봤으면. 할아버지 노선을 따라, 왜 할아버지 노선을 따라가는 거냐, 예를. 이쪽은 엄격했대요. 여긴 다정한 사람이었대. 아베에게. 그래서 외할아버지를 더 좋아했대.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저라도 외가 집을 더 좋아할 수 있잖아. 고모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도 이모한테는 어우 뭐 진짜 뭐. 아무 말이나 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 짝사랑하고 있다. 이런 거다 얘기할 수 있고. 그죠? 그 놈이 어떤 놈이야. 뭐 이런 것도 다할수 있고. 이모한테는 할수 있잖아. 그건 맞죠? 외할머니한테는 이래갈 수 있어도 친할머니한테는 좀 무섭고 뭐 이런 거 있거든. 왜 우리 엄마한테 잘 못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동뭐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내가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 법칙은 아니지만. 친할머니하고 더 친할 수도 있고, 고모하고 더 친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사람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행동은.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거에 대한 개심죄다. 천만의 말씀. 작년 12월부터 일본은 이게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왜? 2020년 동경올림픽과 중의원 참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우익들의 결집이 필요하다. 왜? 아베 저금마누라가 비리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지지율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강하게 한국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전가의 보도처럼 무슨 전해 내려오는 칼처럼 말이죠.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정한론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베노믹스라고 딱 생각하면 어떻게 돼? 미국, 러시아, 중국은 절대 해당사항 없다는 게딱 드러나죠. 그죠? 저 교전 국가 가그 세계 국가인데 왜 우리나라한테 날립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평화주의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익의 그런 거를 내세워서 어떻게 됩니까? 어. 한국의 정권 교체까지 바라고 있고 미국도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일 때 가장 일본에 좋았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있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미국 선거까지도 다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일본의 이런 이상한 팍스 자포티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한창 강력하고 막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가 경제가 다 먹어 들어갈 거다. 이런 이론이 있었다고. 팍스 자포티카라는 게.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이런 게 있었고. 팍스 로마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이론을 했.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학자인가 아세요? 혼다 장학금, 그죠? 뭐, 무슨 미츠비시 장학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다 연구 진행하고 재단 만들고 했던 미국 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국제관계에서 한국편 안 들어요. 받아본 돈이 얼만데. 우리나라 관료 중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여사님? 우리나라 관료 중에 일본 장학금 받아가 공부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교수 중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역사 교수 중에, 교육문화, 교육부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사람 중에 많겠죠. 산업자원부 뭐 이런 거, 어 벤처기업 특별 뭐라고 뭐 하는 거기. 국회 보좌관들 중에는 없을까요? 국회 의원들 중에는요? 나는 아는데. <laughs>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겉으로는 샤이 보수인 척 하고 있다가 막상 표결에 들어가거나 정책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베가 그거 믿고 설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베가 그 자료 갖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받아본 돈이 얼마더라? 야, A, 니 일로 와봐. B, 일로 와봐. 이렇게 안 할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장독립운동 하면 그 사람이 누군데 일하고 있잖아. 계속 강의 때. 가장 뜨거운 정신으로 일본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투쟁했던 사람의 이름 몰라. 몰라요. 요인을 900명이 했나 그러면 100%예요. 악플러들 뭔지 아세요? 900명의 명단을 다 가져와. 자료가 있어? <laughs> 그럼 양성기 공선의 성병 걸린 건 자료가 어디 있는데? 내 하는 말이. 질념거린건 자료가 있어요. 박차 전 장군이 송민영한테 가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습니다. 이, 이, 상태로 지금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제 남편하고 저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국민당 정부가. 송민영이가 뒤로 앉아있다. 내가 그강에서 얘기하죠. 벌떡 돌아서잖아요. 참말이냐. 처음에 그 앞에는 뭐라 고러냐 아, 제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나거든요. 이렇게 마구 들어오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입니까? 내 언니가 광저우 군벌의 폭격에 군함 옆에 있다가 폭격에 다쳐가지고 질념을 알아서 애를 낳지 못해요. 송경령이 애를 그때 배고 있었는데 그럼 여자의 생식기가 더 약해지죠. 애가 사산 사산되면서 어떻게 돼요? 한달 동안 광저우 옆에 있는 하이루펑, 해륙풍이라고는 지금 거기 관광객 아무도 안 가지. 하이루펑 거기에서 한달 동안 정글을 헤매요, 이렇게. 살아남겠다고, 막쥐 같은 거 잡아먹고. 그러면서 손문이 발견한다고, 한달 뒤에. 우리 언니가 지금도 그걸, 그 부자도, 그 억만 장자도 어떻게 돼? 당시로선 질염이라는건 불치병이야, 불치병. 지금 그 병도 아니에요. 그냥 생리대하고, 이 좋은 생리대하고, 뭐야, 이게 좋은 비누 쓰고 이러면 싹 나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때는 도저히 어떻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송미령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그렇다면, 정말 말씀하기 어려운데, 지금부터 조선동부를 내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선언에 그 조항이 들어갈 때까지 5년 동안 박차정 장군과 송미령, 여사가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에서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전 세계 모든 약소 민족들의 독립 문제가 다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카이로 선언의 다섯 개 조항 가운데 제4항 우리 삼거두는 처칠, 루스벨트, 장개석 아닙니까? 삼거두는 조선인들의 노예 상태에 주목하고 이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요. 가장 적절한 코스를 거쳐 뭐야? 식민 상태에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갈 것을 약속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윈스턴 처치라고 루스벨트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란 줄인지 알겠나? 처치는 알아요. 명성황후 시회됐을 때가디언지 기자로 우리 저손타 호텔에 와서 3박 4일 묵었어요. 처치는 알아요. 한국이 어떤데, 루스벨트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가장 반대한 게 루스벨트 아닙니까? 조선을 왜 넣냐고. 스위스나 뭐 이런 걸 넣어야지. <laughs> 그러니 이 한일광, 이 사진, 이 기분 나쁜 사진을 보시다가 이거 보시면 좀 통쾌하지 않아? <laughs> 왜 권총을 쏘고 있겠냐고 <laughs> 정인복이가 권총 말고 뭘쏠수 있는데요, 걔가 수갑을 차도 어떻게 했다고 손을 이렇게 꺾어고 빠져나왔다고 여러분 공유가 나온 용의자에 있는 그장면이요 그냥 나온 장면이 아니에요, 그게 다 개연성에 두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놨는데 팔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죠그 정인복이 했던 거예요, 다. 팔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빠져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상상이나 했어요, 조선총독부가. 예, 그러고 빠져나온 거야. 조선총독부가, 와, 진짜 독한 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정인복 열사에 대한 오늘 강의. 여러분들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3.1 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정말 조선광복군 총령 건설 100주년을 맞는 조선광복군 총령이자 임시정부의 최고의 비밀병기, 정인복이라고 하는 인간병기를 제이슨 보온이라는 사람의 그에다 빗대가지고 해봤습니다. 우리 조선에도 이런 쾌나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